친구분이 그 요새 여자들은 잠자리가 그래 중요한가? 변호사님도 그래요? 에? 이봐요. 아저씨. 본인 물건에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어때요? 성기능 장애로 인한 우울증, 피해망상, 심신미약 주장해봤자 불쌍하다고 싸게 합의해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.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녹취 자료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다. 아시죠? 변호사 자격증 고소 덮쳐서 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